이거 결국 사과했네. 그 방탄소년 B 이거 B가 요즘 표적된 거 알아요, 여러분들? BTS B 표적된 거 알아요? 유튜브 채널 중에 그거 뭐라 그러지, 랄프야? 팬에서 탈퇴한다. 탈덕. 탈덕 수용소. 네, 탈덕. 지금 여초에서 진짜 이 채널 많이 보고 하는 그런 곳인데, 이게 뭐 하는 곳이냐면은, 연예인들 싸잡아다 이지매 시키는 그런 채널이에요. 이 채널 주인장 잡혔으면 좋겠어. 연예인들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여자들은 셀럽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보통은 잘 나가는 유튜버들, 뭐 이렇게 뭐 100만 유튜버들이 뭐 사고를 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댓글로 진짜 그 나락 보내고 그 까는 것들은 보통 남자들이 많이 하고, 여자들은 딱히 그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건들고 싶은 사람들만 건들어요, 초들은. 예를 들어서 프리지아라든지, 예, 뭔가 꼴보기 싫고 뭔가 잘난 척하고 뭔가 좀 깝치고 이런 거 같으면은 그 사람만 그 괴롭히고 그래요. 그 여초들은 좀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B를 갖다가 표적 삼아가지고 겁나 까는데, 이게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채널은 이런 데는 저 기획사에서 어떻게 뭐안 하나? 이거 볼게요. 어제 셀린의 패션쇼를 위해 리사 최근에 그 프랑스, 그 파리에서, 파리였나 프랑스였나? 그 리사랑 B랑 박보검이랑 프랑스로 떠났어요. 비 박보검이 셀린느 프랑스로 패션, 그 떠났습니다. 저거, 노래 저쇼 아이돌들이 현장에 때문에. 갈때 사생팬들이 항공편 정보를 알려주는데 이상하게 그는 그 정보가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니 출국 하루 전 저는 비록 프랑스에 간다고 기사가 떴죠. 비팬들은 셀린느가 비를 위해 전용기를 준비했다며 들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전용기를 담당하는 엔지니어의 인스타에 이런 게 올라옵니다. 리사의 계정만 태그하며 전용기 내부 사진을 올리고 리사가 샀다고 오피셜로 말했습니다. 이에 비를 위해 전용기를 준비했다고 망상하던 귀국기들은 현실 부정 중입니다. 또 네티즌들은 그럼 리사 전용기로 프랑스 가는데 젤리가 비료 같이 태워주면 안 되냐고 부탁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비의 항공 정보가 떴다가 사라진 걸 보면 말 앞뒤가 맞죠. 리사는 원래도 착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한국 셀럽 딱 3명이 가는데 박보검만 빼놓을 순 없으니 리사가 그냥 다 데려간 거고요. 하지만 비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얻어타냐 쫓아나가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야? 아니, 뭐 이게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 돼 있지만, 제니랑 지드래곤이랑 둘이 연애하다가 B로 갈아탔다, 뭐 이런 말이 있고, 그래서 B SNS에 지드래곤을 상징하는 그꽃 데이지, 그 데이지 꽃이 시든 사진 딱 올리면서 지드래곤에 대한 어떤 그, 도발, 그런 게시물이 올라가고, 지드래곤 SNS에는 fuck you, 이저 산을 표현한, 이거 산, 수화산이에요. 예, 수화산입니다. 수화산, 수화산이에요. 예, 그 지드래곤 SNS에는, 예, 이저 수화산을 표현한 그게 이제 올라갔어요, 프로필 사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궁예질을 한 거야. 특히 여초 내에서, 여초들은 연예인들의 환장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궁예질을 해갖고 그거야. 아, 거기다가 B랑 제니랑 같이 차 안에서 찍힌 사진 같은 게 놔둔 거 보고, 아, 이거 100% B랑 제니다. 둘이 왜 같이 있을까? 둘이 왜 B가 운전을 하고 그 옆에 조수석에 제니가 왜타 있을까? 이거 둘이 사귀는 거구만. 최근에 있었던 이 SNS에 올라 있는 것까지 딱 껴맞춰 보면은 이게 기정사실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니가 지드래곤에서 B로 갈아탔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가 이제 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블랙핑크에 있는 그, 저, 네? 누구죠? 저, 리사. 리사가 전용기를, 잠깐 대여했어요. 그 돈을 몇억 정도 되겠죠? 그 돈을 뭐 회사에서 했건, 자기 사비로 했건, 셀린느 갈때 편하게 가려고 전용기 구입했는데, 그거를
아무래도 같은 멤버가 제니니까, 야 리사야 미안한데 나 저기 저 B랑 좀 사귀니까 나 저 B 오빠 좀 같이 좀 저기 좀 해서 좀 같이 좀 날라 실어다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아 그래 뭐 근데 보검 씨는 어떡하지? 뭐 같이 데려가지 뭐. 보검 씨만 안 가면 좀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검 씨도 뭐 우리랑 같이 어울리는데 나쁠 게 없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서 이제 리사 전용기를 타고 언제부터 봐신 거예요? 네? 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전용기를 태워갖고 B랑 리사랑 예? 박보검이랑 같이 이렇게 타고 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없는데 돈도 많이 버는 B는 제니 아 그 B는 리사 전용기 얻어 탄다 이런 거 가지고 유치하게 깐다 이거야. 나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비는 데뷔 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인 기부를 한 적 없는 스크루지입니다. 염치도 아니 기부가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번다 그래서 기부가 무슨 강요로 인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성공해야 이슈 맞고 돈 버는 상 이사 전용기에 철푸덩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요. 남자들이 더 심한 것 같다. 쟤들은 저걸 팬으로서 권리라고 생각할 거 아님. 이렇게 해가지고 연예인들의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뇌피셜 궁예질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연예인들을 까는 거 까는 채널이야 이 채널이. 어? 미친 거 아니냐고. 이는 셀린의 행사 가면서 뉴발란스 슬리퍼를 신는 등 명품 행사의 기본적인 에티튜드도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야 이 씨발년아 얘 미친년 아니야. 뉴발란스 슬리퍼를 신고 가건 삼선 슬리퍼를 신고 가건 셀린도 거기 가는데 그거 뉴발란스 슬리퍼 신고 거기서 돌아다녔냐? 거기서 옷 갈아입잖아. 이사와 너무 극과적이네요. 또 총리 관심사는 귀와 박보검의 관계입니다. 귀는 월드스타가 되자마자 주변 사람들을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아미들은 둘이 같이 셀린에 갔다 신나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기자가 그냥 쓴 기사 제목일 뿐 리사, 귀, 박보검이 셀린의 행사에 가는 것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귀의 개인 예능, 우정 여행에도 박서준, 최우식, 박형식, 킥볼만 있을 뿐 박보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해서도 둘은 따로따로 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귀가 팬들을 무시하고 지나갔을 때 박보검은 떠나지 못하고 아미들의 선물을 대신 받아주는 시다짓을 했습니다. 와... 아 진짜 자살 안 하고는 못 베길 것 같은데? 어? 온갖 축축질의 억측에 박보검은 평소에도 기부, 봉사를 계속하며 착하기로 유명합니다. 데뷔 10년 동안 개인 기부, 봉사 한 번도 안 한 귀와 극과 극이죠. 귀는 파리 도착하자마자 플러드가 아니 씨발년들은 무슨 크리스마스 때 구세군 냄비 보면은 무슨 진짜 대인질에 피하듯이 피하는 개 씨발년들이 뭐 연예인들 돈 좀 번다고 거기다가 지들이 아니 니들이 벌어다 준 게 아니잖아. 연예인들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번 거잖아. 미친년들 아니야. 가서 엉덩이를 흔드는 인스타를 올렸는데 박보검은 술 담배도 안 하고 클럽도 안 가니 귀와 물과 기름 같은 관계죠. 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귀는 리사와 계속 대화를 했으며 박보검을 소개시켰다고 합니다. 확실히 둘의 관계가 이상해진 걸 느낄 수 있죠. 아미들은 그래도 둘이 같은 차 타고 갔다 하는데 셀린내에서 준비한 차가 두 대뿐이라 리사 혼자 태우고 남자 둘이 간 것뿐입니다. 명품 행사 하나에도 리사 박보검 귀 너무 차이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떻긴 어때 미친년아. 와 정글에서 뭐 어떡할까? 가서 바로 비추박어? 이거 비 죽이려고 하는 영상들 아니야? 여기서 찍힌 사진들 몇 개로 그걸로 사람 갖다가 그냥 죽여버리는 채널이라니까.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셀린의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로 블랙핑크 리사, 방탄소년단 V, 배우 박보검이 참석했는데 하리 현지 목표 사진에서도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사는 비현실적인 비유와 좋은 액티튜드로 가장 많은 호응을 받으며 역시 셀린의 메인임을 보여줬고 박보검도 팬서비스적인 사진과 사인을 계속 해주는 등 화상하지 않은 민낯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좋은 에티튜드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뷔는 사인하는 장면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마저도 주변에 있는 팬들 비율이 더 좋았으며 팬들의 사진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셀린의 디렉터한테 처참히 발린 투샷은 더 뿐입니다. 패션쇼 당일 리사와 박보검은 서양 셀럽들과 있어도 전혀 꿀리지 않는 비주얼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작은 얼굴과 큰 키가 우월했습니다. 하지만 뷔는 찍히는 사진마다 돋보기로 머리만 확대해 놓은 듯 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은 10cm의 하일은 뷔를 더 귀찮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실드박터 여초에서도 뷔율도 안 좋고 거만하다며 혹평을 들었습니다. 뷔 박보검 손자리에 확실한 건 박보검에 대하는 뷔의 태도였습니다. 박보검 쪽을 향해 웃는 듯 하다가 정색을 하거나 일진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진 같은 표정은 뭐냐고! 와... 야 이게 왜... 야 이게 맞아? 야 표정 봐봐. 뭐가 어디가 일진 같냐? 야 이게 뭘 가오를 잡는다고. 잠깐만 어제부터 전체 팀 아니 씨발 아저 개짜증나. 아니 무슨 가오를 잡았다는 거야. 사람마다 인격체가 성격이 다 다르고 다 성질이 다른데 가지고 있는 기질 자체가 다른데 컨셉이라는 것도 있는데 좀 시크하게 무표정 짓고 있는 게 자기가 더 멋있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가오라고. 진짜 미치겠다 진짜. 와 그래가지고 리사야 이제 돌아가는 길을 차 두 대가 나왔는데 한 대는 그냥 저 리사만 타고 두 대 다른 한 대에는 이제 박보검이랑 B랑 같이 탄 거야. 박보검. 그냥 누가 봐도 패션 느낌에 맞춰서 카메라 의식해서 컨셉을 한 것 같은데 옛날에 디카프리오도 저렇게 했다는. 자 B야. 어. 아, 김정은 짤 쓰고 싶네.
습. 아, 습. 그러니까 맨날 여초한테 비둘리지 기어 기어 기어.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성공을 하면 눈에 뵈는 게 없을 수도 있겠다. 이미지 깎아먹는 짓이긴 하다. 야, 인사 안 하냐? 이병비 고생하십니다. 그래, 잘하자. 유재석이 롱런하는 이유. 해염물 좀 먹더만 헐리우스타 따라하냐. 리사가 비 빼고 보검이랑만 얘기하니까 삐져서 저러는 듯. 다 귀찮은가 봐. 어허. 이거 탈덕수용소라는 채널이 재평가당하는 건가, 이거? 그니까, 나쁘다고는 못하겠는데, 아쉽다라는 말이 맞지 않을까, 그지? 아쉽다. 결국 사과했대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B가 이제 박보검이랑 비교된 귀국길, 결국 사과. 팬덤 플랫폼 위버스에 이제 글을 올렸대요. 기자님들, 아미들, 바로 차로 쓱 타서 죄송해요. 많이 기다렸지요? 선물 가져왔습니다. 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래서 그 선물은 뭐냐면은 사진에는 별이 수놓아진 밤하늘과 공항에서 포즈를 취하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있는 그 사진을 갖다가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확실히 그 위치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잘 나갈 때 항상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연예인들이 참 많이 하지만, 뭐 배우가 됐건 가수가 됐건,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렇게 많이들 하지만, 그걸 실제로 지키는 게 진짜 힘든 일 같아요. 인기라는 건 한순간이겠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옛 조상의 지혜가 또 한번 느껴지는 그런 일이었네요. 저는 밖에서 저 실제로 만나보신 분들 아시죠? 제가 어떻게 사는지. 이건 랄프가 증언해 줄 수 있을 거야. 근데 왜 그러셨어요? 맞아. 뭘 맞아야? 설명을 해줘. 밖에서 이제 팬분들 만나면은 살갑게 잘 대해주시고. 엄청 살갑지. 어떻게 살가웠니, 형이? 일단 그 사람 좋은 옷은 먼저 한번 쓰고 보여주고 사진 같이 찍어주고. 뭐라고? 사람 좋은 웃음 한번 쓱 보여주고. 네. 사진 같이 찍어주고. 그렇죠.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또 빼먹은 게 하나 있어. 어떤 건가요? 어깨 동무. 산지니까 어깨 동무하고. 어깨 동무 항상 해줘. 네. 쭈뼛쭈뼛 와. 내가 무서우니까. 실제로 보면은 덩치 크고, 실제로 이게 방송에서는 배 나온 돼지인데 실제로 보니까 마동석이거든. 네. 그 놀라운 거지. 근데 그 어깨 동무가 팬한테는 가오 잡는 걸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해. 이 씨발놈이. 아니 그거를 뭐 흉기예요, 흉기. 내려놓으세요.
실제로 보면은 개뿔 밖에서도 개 나온 돼지다 돼지야. 지랄하네. 실제로 보면은 난 진짜 밖에서 나 그래서 가끔씩 뭐 야방하는 BJ들이 시비 걸리는 거 딱 보고 나서 난 깜짝 놀래.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는 단 한 순간도 누가 나한테 시비 걸거나 그런 느낌을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진짜 신께 맹세코. 오면은 어? 코트님 아니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 놀러 오셨나봐요. 아 커플분들 예 사진 한 장. 어 괜찮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식사하고 있을 때도 최근에 레오게이랑 짬뽕 먹으러 갔을 때도 어 식사 다 끝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쓱 피고 있는데 어 식사 중이라서 말 아는 척 못했는데 어우 팬입니다 코트님. 아 안녕하세요. 네 아우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유 짬뽕 맛있네요. 사진이요? 아유 좋죠. 오세요 오세요. 네 아 제가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찰칵 찰칵 찰칵.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게 나야. 아 B랑 진짜 바꾸고 싶다. 어떻게 미치겠다 진짜. 어딜 가든 90도 인사해. 정말. 그거 너한테 돼지 육수 비린내 나서 열창 가는 거야 그냥. 아뮤소 매달 할 때만 해도 BJ분들 BJ분들 계신 대기실에 있으면 안녕하세요. 아 노래하는 코트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처음 들었는데 방송 꼭 챙겨 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지영아 안녕. 아 대성 형님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예 예. 와 미치겠다 정말. 나 진짜 돌겠다 진짜. 와 나 돌아버려. 인사해봤자 인사 안 하는 뷔가 훨씬 예의 발라. 근데 B는 저렇게 해도 몇백억대 자산가에 매달 통장에 몇십억씩 찍히겠지. 부럽다. 그래요. 정말 잘나셨네요 왕자님 유튜브. 결론은 항상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딩 때 방어하고 입싹 다물고 잠잠